자, 이번엔 비빔국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아니 근데 비빔국수도 어떤 역사의 시작이 있습니까? 굉장히 오래됐죠. 아. 조선시대 때 보면 골동면이라고. 아. 골동면. 네. 근데 이제 다만 그때는 고추장이 아니었고 네. 간장과 참기름. 아. 네, 그렇게 비벼먹는. 지금 고추장 양념에 비벼먹는 그 비빔국수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 이후에 아. 인스턴트 라면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집에서 빨리 이렇게 개운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비빔국수였던 거예요. 과연 우리 강철 사장님의 비빔국수 얼마나 맛있을지 양념장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전문점에서 드셔보셨던 비빔국수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. 네. 네.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. 근데 눈에 띄는 게 딴 거는 다 보는데 파인애플이 눈에 띈다. 네, 파인애플, 사과, 배, 양파. 비빔국수는 또 새콤하고 달콤한 게 있어야 되니까. 그렇죠.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 고추장으로만 내는 이 비빔국수 너무나 텁텁하거든요. 네. 이거를 잡아주고 프레시하게 네. 상큼하게 만들어준 게 이 과일입니다. 네. 아, 기대가 됩니다. 네, 어느 정도 잘 갈린 것 같아요. 네. 네. 자, 이제 비빔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고추장은 한 400g 정도 네.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. 400g 조성량이면 한 4인분, 5인분. 네, 4, 5인분에서 한 6인분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. 자, 넣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아우, 벌써 냄새 너무. 그 다음에 네. 설탕 100g, 진간장 100ml. 그 다음에 물엿은 똑같이 또 100. 고춧가루 똑같이 100. 오, 다 100이네요. 사과식초. 사과식초는 2배 식초로 씁니다. 네. 왜냐면은 1배 식초로 하게 되면 양이 늘어나서 오히려 붉어져요. 네. 아. 그래서 2배 식초로 쓰시면 좋습니다. 사과식초랑 고추장만 빼고 다 100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자, 소금. 간을 조금 올려줘야 되거든요. 아, 소금. 소금은 한 반 큰술 정도 올리시면 됩니다. 자.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넣어야 될 게 있습니다. 자, 바로 이 오렌지 주스. 오렌지 주스였어요? 네. 주스가 왜 들어가죠? 자, 기본적으로 간 과일이 들어가서 이 고추장의 텁텁한 맛을 아주 잘 잡아놨어요. 네. 그런데 이거를 저으면서 농도 조절을 해야 되는데 물로 농도 조절하게 되면 오히려 밍밍해져요. 싱거워져서 맛이 떨어집니다. 아. 이럴 때 오히려 오렌지 주스를 같이 부어주게 되면 상큼함도 더 올려주고 네. 그리고 맛이 더 부드러워집니다. 부드러워지고 숙성마저도 잘 돼요. 네. 그래서 훌륭한 비빔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. 와우.